자, 이번에 잡아볼 그리폰이에요. 그리폰인을 먼저 번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 그리폰 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예전 그리폰 접었던 거에서 날개 좀더 커지고, 좀더 머리가 세세해지고, 발톱 생기고, 뭐그 정도예요. 보시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게 풀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 거는 그냥 풀칠 안 하고 그냥 접어봤어요. 이거 종이접기 제 드라이브에 접기법 저장되어 있는 거 보고 한번 적당히 적어본 건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풀칠 안 쓰는 이쪽이 조금 벌어지고 하거든요. 그것 좀 유의하시면 좋겠죠? 여기 좀 벌어지고. 그럼 일단 적어볼게요. 일단 기준선 하나씩 내줄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발가락 맞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가운데 선 내주고, 가운데 선 내줬어요. 이제 가운데 맞춰서 한번 잡고, 가운데 맞췄고, 여기 맞춘 거에 한번 더. 이렇게 선 내주고, 나머지 전부 선 내줄 거예요. 끝내주고, 여기도 똑같이. 선내주고, 선내주고, 여기도 선내주고, 선내주고, 이제 여기 선낸 거에 맞춰서 돌려서 여기 선낸 거에 맞춰서 기준 선낸 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줘요. 돌려서 여기도 잠시만요. 이제 여기도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안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가 부리, 날개, 앞다리가 될 부분이에요. 기준선을 가운데 한번더찍 그어 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선을 맞춰서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요. 그럼 여기가 B잖아요. 여기 B는 곳은 계단 접기에서 넣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버리고, 여기 끝에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온 건데, 그리폰 접기 전에 해보셨던 분들은 대강 형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폰 접기 했던 거에서 이렇게 가위로 가장자리 끝에 그라프팅 이렇게 넣어줘서 좀더 세밀하게 할수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적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괜찮은 거 적고 나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박스 플랫을 추가해서 해보시면은 그 박스 플랫 만든 걸로 이렇게 날개를 좀더 크게 만들다거나 부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발가락이나. 그러면은 디테일이 더 추가돼서 더 보기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제 여기 물고기 잡기 했고, 이제 여기도 물고기 잡기. 펴졌네. 자, 여기도 물고기 잡기. 이렇게 하고. 아, 됐어요. 이제 조금씩 여기가 앞다리, 여기가 뒷다리, 여기 꼬리, 날개, 머리가 될 거니까 조금씩 비율을 수정할게요. 여기 날개를 좀더 키우고, 뒷다리를 좀더 키우고. 이렇게. 날개 만들 곳을 키워주고, 뒷다리 만들 곳을 여기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 맞춰서 할게요. 하고 이제 날개를 좀더 키워 방향을 올려야겠죠? 일단 여기 선좀 한번 내주고, 자, 이렇게 앞다리 독수리 다리죠? 이렇게 해주고. 올렸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다 올려서.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 불이 만들 거 한번 펴서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한번더 깎아야죠.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앞다리 해야죠. 앞다리는 좀 많이 복잡해요. 이거 제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좀 많이 그러거든요. 저도 그냥 대강 대충 만들었어요. 복잡해서. 보시면 여기 두개 겹쳐 있으니까 두개더 해서 네 개. 이거를 겹친 걸 빼내고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전 벌써 찢어졌죠? 찢어지는 거 주의하시고. 대략적인 선에 맞춰서 하고
이제 이걸 이렇게 그냥 잘 빼내면 돼요. 그냥 잘 빼내세요. 저도 이건 그냥 잘 빼냈거든요. 뭐라 설명하기 어렵고 그냥 대강 잘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대강 잘 빼내시면 돼요. 빼내면서 한개 올려치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서 잘 정리하면은 발가락 맞는 거예요. 15 이렇게 꺾어서 말도 만들고. 대강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것 같은데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저 대충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그리고 색종이로 하면은 이 부분이 좀 터질 수 있다. 그 정도 주의하시고. 아, 또, 그리고 많이 두껍죠? 두꺼워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펴서 여기도 자, 이렇게 똑같이 잘 하시면 돼요.
적당히 잘 올려주고, 자, 하나 더. 어느 쪽 올릴까? 이걸로 올릴게요. 하나 더 올려주고. 자, 하나는 내려주고, 주고, 이번엔 좀더 깔끔하게 나왔네요. 대강 발톱 표현해 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어려운 부분은 대강 끝났고, 뒷다리는 전 그냥 간단하게 처리했어요. 어떻게 더 연구하면 더 좋게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은 뒷다리는 그냥 간략하게 표현됐고, 앞다리는 좀 신경 쓴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들은 좀더 변형해서 더 멋지게 만드셔도 되겠죠? 저도 이거 한번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할수 있으면 할 예정이긴 한데, 예정만 있지 좀 바빠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다리 만들고, 꺾어서 잘 표현해요. 하고 꼬리 이렇게 하고 자, 얇아지게 얇게 해서 꼬리 올려치고,
하고 잘 꺾고 이렇게 한번더 꺾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꼬리 얇게 하고 꺾어서 자세 좀 만들어주고. 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여기를 꺾어서 말기 할 거. 이제 머리도. 여기 있던 걸 이렇게 꺾어서 정면 바라보게 해주고, 이제 머리도 좀 손봐야겠죠? 이건 턱이 될 거니까 일단 내려놓고, 부리가 너무 얇죠? 좀 부풀려줘요. 자, 이렇게 부풀려서 면적을 늘려주고, 이제 여기 있는 걸
꺾어서. 뿌리를 만들고 머리를 잘 만들었죠? 이제 조금 확대해서 날개. 날개는 이렇게 살짝 펴주고, 이렇게 살짝 꺾이게 면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면적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했고, 이 한쪽 잘 꺾어주고, 너무 가려지니까, 좀만, 날개 면적 줄일게요. 이렇게. 이제 이걸 선을 잘 내줘서 꺾고. 여기도 꺾어서 이제 여기도 똑같이 알갱이 이렇게 완성된 거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정리하고, 여기는 선을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주고, 이쪽은 잘못 깎은 것 같기도 하네요. 크게 상관은 없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하실 때잘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폰 잡기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잘 따라 하시면 되니까. 이제 여기는 여기 올리고, 여기 선에 맞춰서 꺾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다 꺾을 거예요. 한번 쑤셔놓고 한번 더 쑤셔놓을 수 있으면 쑤셔놓고 한번 쑤셔서 얘가 좀 걸릴 거예요. 걸리면 걸리는 대로 잡아서 이렇게 좀 볼륨감 살려주고. 잘 다듬게 하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꺾여서 이런 느낌이 되게 S자 모양 되게 제안한 거라서 이게 싫으시면 그냥 꺾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좀 두꺼워서 힘들 거예요. 보면 이런 느낌. 고개를 살짝 젖힌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은 이렇게 그리폰이 완성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좀 바꿔도 되겠죠? 이쯤이었나? 아, 헷갈리네. 저도 갑자기 어떻게 잡는지 그냥 이대로 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폰 접게 완성된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죠? 그리고 사진빨은 옆에서 보니까 괜찮게 나온 것 같네요. 이게 기억상 공모전에도 냈던 그 작품일 거예요. 이렇게 정면에서 봐도 괜찮고. 근데 제대로 높은 상은 못 탔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 치곤 잘 나온 것 같네요. 괜찮은 작품 같은데 조금 아쉬운, 좀 높은 상을 못 타서 조금 아쉬운 그리폰 조끼가 완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폰 조끼 완성. 끝입니다. 끝. 아니, 완료입니다. 끝.